여기는 수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수원 홈CC에 왔습니다. 외관이 멋지네요. 수원역 10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고요. 위치가 너무 좋네요. 수원 홈CC 오픈 기념 무료 나눔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욕실 자재도 있고 다양한 종류 중문이 전시되어 있어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DIY 코너, 페인트도 있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바로 조색 가능합니다. 본덱스 오일 스테인도 있고요. 마감칠로 항상 추천드리는 본덱스 우레탄 바니쉬, 팀버메이트 우드 필러도 있네요.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목재 패인 곳, 갈라진 곳, 메꿈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색상이 다양해요. 다양한 철물, 수공구도 많고요. 미장 칼, 종류가 다양하네요. 나무로 만든 목공용 작업대, 완전 우드킴 스타일이죠. 요 돌리는 맛이 있죠. 가격 상당히 괜찮네요. 다양한 디자인의 방문 손잡이도 있고요. 열고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가구 손잡이도 다양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터프빌트도 있네요. 터프빌트 하면 공구집, 커터칼들이 유명하죠. 바퀴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가성비 끝판왕, 대한민국 대표 공구 브랜드 나리온도 있고요. 최근에 보여드린 적 있죠? 고급형 블랙 16.8V 임팩 89,000원이고요. 인터넷 최저가와 동일한 가격이네요. 비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16.8V 고급형 전동드릴 79,000원. 나리오는 진짜 가격이 깡패입니다. 장갑도 주고 비트도 주고 그냥 다 퍼줍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고급형 16.8V 임팩 140Nm이고요. 3200rpm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공할 때 16.8V면 충분하고요. 35파의 싱크 경첩 타공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16.8V 기본형 59,000원. 비트에 칼블럭에 샤프트까지 주네요. 이것도 인기 있는 제품이고요. 21V 해머드릴 79,900원. 진짜 가격 미쳤습니다. 와, 이건 자화기까지 주네요. 홈CC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리온은 인터넷 가격과 동일합니다. 나리온 하면 역시 체인톱이 유명하죠. 4, 6, 8, 10, 12, 16인치까지 이렇게 체인톱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방부목 90각재도 그냥 쓱 잘리고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129,000원. 가장 큰 사이즈 16인치 체인톱이고요. 체인톱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16인치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42V 대용 송풍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공구들이 있네요. 259,000원. 배터리 백팩이고요. 42V 배터리를 추가로 꽂은 상태로 대형 송풍기에 연결해주면 더욱 오랫동안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나리온 전지가위도 보여드린 적 있죠? 안전 센서가 있어서 칼날에 손가락이 닿으면 작동을 멈춥니다. 최대 3m 전지가위 연장대가 있어서 연장대에 전지가위를 연결해주면 높은 곳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에어건도 있고요. 자동차 청소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동 분무기도 있고요. 요즘 날씨에 딱이네요. 자동차 점프 스타터 은근히 필요합니다. 작고 가볍고요. 농가스 용접기도 있고요. 일단 가격 싸고요. 용접 자석 두 개나 주고요. 앞치마에 팔토시까지 있고요. 미그팁 15개, 세라믹 노즐 5개, 미그 노즐 3개, 용접 망치에 용접 장갑까지 줍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21V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청소기도 있고요. 20L, 30L 두 종류가 있습니다. 레이저 레벨기도 가격이 정말 싸네요. 16라인이 139,000원. 와, 진짜 싼데. 미니 송풍기도 인기가 많고요. 흡입도 가능합니다. 12V 광택기도 있고요. 6단 속도 조절이 되고요. 12V 배터리라 무게도 가볍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뭘 많이 주네요. 극세사 패드 하나, 마무리 작업용 블랙 패드 하나,
양모 패드 하나, 왁스 도포용 블루 패드 하나, 사은품에 진짜 진심이네요. 수원 최대 규모 인테리어 종합 매장 수원 홈시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다섯 분께 나리온 16.8V 고구평 임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